자, 이번에 그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2차 지명식이 있었어요. 장소는, 1차 지명도 그렇고, 2차 지명도 그렇고, 서울 중구의 웨스틴 조선 호텔, 저도 몇번 가봤는데, 거기가 사실, 시청역에서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가깝진 않고, 좀 약간 가는 길이 약간 좀 복잡복잡해요. 웨스틴 조선 호텔을 가는 길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소곡로 쪽에 있고요. 그래서 6월 25일에 1차 지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이 이제 9월 11일인데 9월 10일에 2차 지명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요, 1차 지명 같은 경우가 원래는요, 구단들이 1차 지명자를 골라요. 그리고 KBO 리그에 네, 안녕하세요. 저희, 뭐, 예를 들자면, 저희, 뭐, 기아 타이거즈, 이번에, 광주 제일고등학교에 어떤 선수 지명했어요. 하고, 알아서 통보하고, KBO 리그 사무국이 일괄적으로 홈피에 공지, 그리고 각 구단이, 우리 구단에서는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에 누구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하고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1차 지명자들이 지명했어? 약간 그 팬들이 이르지 못 챙겨보는 경우가 좀 있었던 거예요.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2차 지명을 하기 전에 그 1차 지명됐던 선수들을 그 자리에 초대를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서서 먼저 지명된 동기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아예는 이번 드래프트부터 바뀌었어요, 방식이. 1차 지명도 웨스틴 조선 호텔로 부른 거야. 그래서 선수들을 불러놓고 현장에서 누굴 지명하겠습니다 하고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명자는 이미 있는 거야. 지명자는 이미 있고, 왜냐면 1차 지명은요, 연고지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특정 팀이 자기 연고지 지역 안에 있는 선수들 자원들을 일단 샥 긁어 모아보고 우선적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선수 미리 정해놓고 선수한테 연락을 해. 그래서 이날 지명 행사가 있으니까 이날 이 자리에 와라. 그러면 발표가 될 거다 하고 그 엠스플로 생중계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공동 연고권이 세팀 있죠.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넥센 히어로즈. 이 팀은 뭐냐 순번대로 그냥 지명을 해요. 아유, 그렇게 지명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1차 지명 선수들도 계약은 안 했어요. 이 선수들도 계약은 안 했고, 그 계약 시기는 이번 그 겨울 시기에요. 겨울에 그 FA 시장이 있을 때, 그때 다 똑같이 계약해요. 자, 일단은, 그래서 1차 지명 선수에 대해서는 광주 동성고 김기훈 선수가 이제 투수인데,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이 됐고, 그리고 휘문고등학교 투수 겸 외야수였던 김대환 선수가 두산 베어스, 그리고 경남고등학교 투수 출신 서준환 선수가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뭐냐 창원의 마산용마고등학교 내야수 박수현 선수가 NC 다이노스, 그리고 인천고등학교 백승건 선수는 SK 와이번스, 그리고 성남고등학교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진학했던 이정용 선수 LG 트윈스 지명을 했고, 그 경기고등학교 박주성 선수 넥센 히어로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는 그거였죠? 그2017 드래프트 때 아마 넥센 히어로즈가 그때 아마 이정우 선수 지명했고, 2018 드래프트 때 이때 안우진 선수 지명을 했을 거예요. 솔직히 안우진 선수한테는 선수 호칭을 붙이고 싶지도 않은데, 왠지는 알죠?
그리고 천안 북일고등학교 내야수 변우혁 선수가 하나이글스 1차 지명이 됐었고, 경북고등학교 투수 원태인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안산공업고등학교 투수 전용주 선수가 KT이제 각각 이미 지명이 된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2차 지명. 자, 2차 지명은요, 1차 지명 받은 선수 빼고, 그리고 프로팀이나 해외팀하고 계약한 선수들 빼고, 그리고 이제 고3 선수들 중에서 졸업 예정자들이 있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유급 결정한 선수들은 거의 제외가 돼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그리고 뭐냐, 2년제 대학 2년 2학년 학생, 그리고 4년제 대학 4학년 학생. 근데 전원 자동 지명 대상이고, 만약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 있잖아요. 유예한 학생들도 여기 지명 받을 수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순서는 2017 시즌 정규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10위부터 1위, 1위부터 10위, 10위부터 1위, 뭐 이런 식으로 리을자로 지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10위부터 1위, 다시 10위부터 1위, 다시 10위부터 1위 해가지고 Z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해외 복귀파 대상자가 원래는 6명이었어요. 기준은요, 2017년 1월 30일 이전 해외 프로팀과의 계약이 최종 해지된 선수들. 그래서 이대인 선수가 2016년 10월 31일부로 지바롯데 마린즈를 퇴단을 했고,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학주 선수는 2016년 6월 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옵트아웃을 했죠. 물론 40일 로스터에는 없었고. 그리고 하재훈 선수가 2016년 12월에 야쿠르트 스왈로스를 나왔어요. 그리고 문찬종 선수가 2016년 11월 7일 휴스턴 애스트로스 트리플A가 예전에는 라운드락 익스프레스였는데 지금은 다른 팀으로 바뀐 것 같아요. 거기서 마이너리그 FA 자격을 얻어서 나왔었고, 윤정현 선수는 2016년 11월 3일 볼티모어 오리올스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방출됐어요. 그리고 이제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가 2015년 12월 16일에 오클랜드 에이스에서 방출됐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김성민 선수는요, 작년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1년 더 기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외 복귀파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지명된 선수가.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드래프트 시장 분위기 이런 걸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대현 선수요? 이대현 선수는 문제가 있어요. 이대현 선수가 원래요,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할 건데, 원래 메이저리그 도전을 했었어요. 원래 메이저리그 갔다가 바로 KBO 리그에 올수 있는 상황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군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에 원래 1군에 엔트리에 있었었어요. 원래 일본 1군에 있었어요. 1군에 있었으니까 프리미어십이 대표팀에 선발이 됐었겠죠, 2015년에. 그래서 나름 기여했잖아요, 이대현 선수가. 그때는 나름 기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대현 선수의 그런 군복무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딱하잖아. 그래가지고
프리미어12 같은 경우는 그 병역 혜택이 없는 데잖아요. 물론 다음 프리미어12는 병역 혜택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음 프리미어12는 도쿄 올림픽 예선 성격이어가지고 아마 프리미어12에서 몇등 안에 들면 그 도쿄 올림픽 본선에 아마 바로 직행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제도가. 그렇고 그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어쨌든 그 이대현 선수가 나이도 좀 나이고 그래가지고 좀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또그 해외로 바로 진출한 선수들이 조금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그 KBO 리그 팀을 안 거치고 해외 리그로 진출한 선수는 해외 리그 팀하고 그 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2년 동안 KBO 리그 팀하고 계약을 못 해요. 그 문제가 사실 해외 선수들의 그 복귀를 굉장히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굉장히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SK 와이번스에 있는 정영일 선수가 원래 LA 에인저스에서 방출된 이후로요, 그 독립리그를 거쳐서 2년 동안 버티다가 SK 와이번스 지명 받고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4년을 날린 거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아, 물론 군대는 그 군경팀으로 갔다 왔으니까, 정영일 선수는. 지명받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여간 되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그게 좀 복잡한 요소가 있었고요. 그, 또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그, 그거 문제도 있어요. KBO 리그 1군 팀에서만 못 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영일 선수가 원래 고양 원더스를 입단을 했었거든요. 고양 원더스 1기예요. 근데 정영일 선수가 얼마 안 돼서 원더스를 나간 이유가요. 그 고양 원더스, 그 우리나라가 독립리그 팀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이제 퓨처스 리그에 거의 초청받아서 경기를 하거든요. 초청 경기? 그런데 정영일 선수는 그 퓨처스 리그 경기에 못 나갔어요. 위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2년 유예 기간 동안은요, KBO 리그 팀과 계약도 못하지만 퓨처스 리그 경기도 못 나가요. 하여간 그런 이유로 정영일 선수가 결국 그냥 그 다시 해외 독립 리그를 가져뛰었고, 그렇게 먹이 이곳저곳 떠돌면서 2년을 버텼다가 SK 와이버스 지명을 받고 군대를 갔던 케이스예요. 원래 정영일 선수는 몰라 지역 연고지들로 갔었으면 원래 기아 타이거즈로 가야 되는 선수예요. 김상수 선수하고 이학주 선수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상수 선수는 젊거든요, 아직. 근데 김상수 선수가 이학주 선수보다 몸은 건강해요. 이학주 선수는 그 뭐냐 메이저리그 진입 직전에 거의 십자인대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진입을 못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이제 40일 로스터에서 제외가 된 거죠. 네. 트리플 A에서 한 4월 한달 동안 4할 때 타율 치고 있었는데, 그때 트레비스 이스카와가 태클을 했었어요. 그 병살 처리하려고 수비를 하는데 트레비스 이스카라는 선수하고 그 충돌을 해가지고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뚝! 그래서 수술받고 군대가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는 거는요, 그건 사실 메이저리그 팀에서 스카우터들이 고교 대회를 계속 스피드건 들고 보고 있다가 선수를 뽑아가는 거예요.
이학주 선수는 폼을 못 찾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몸, 그 무릎이 좀 아마 회복된데 아마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원래 십자인대 파열되면요, 재건 수술 받으면요, 1년 동안 운동을 못 해요. 재활이 1년이에요, 십자인대는. 그 팔꿈치 인대 그 이거 접합 수술 이것도 재활에만 1년이잖아요. 십자인대도 재활에만 1년이에요. 어쨌든 하여간 좀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문찬종 선수는 소식을 알수 없고 나머지 5명은 이번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뭐냐 외국 학교 출신자나 학교 중퇴자 그리고 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던 선수들 중에 독립리그에서 한 경기 이상 뛴 선수들은 그 이제 참가 신청을 받고 트라이아웃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그 드래프트 지명 날짜가 좀 안타까웠던 게요. 다음 주에 썼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순서대로 좀 얘기해 볼게요. 그 아시아 청소년 대회가 지금 야구가 있었거든요. 아까 결승전 했잖아요. 그 저분 닉네임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그 아까 결승전을 하더라고요. 그 태국하고 그 연장 10회에 승부치기까지 가서 이기더라고. 그 연장전에 승부치기까지 가서 그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표팀에 참가한 선수들은 그 그러니까 드래프트 지명 대상자인데 이 지명 행사에는 못 왔어요. 지명 당일이 하필 결승전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1차 지명받은 선수 4명하고 김기훈 선수, 서준환 선수, 원태인 선수, 김대한 선수, 그리고 그 2학년 3명, 정희영 선수, 안인산 선수, 정구범 선수가 그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지명 대상인데 현장에 못온 거예요. 아, 물론 뽑혔겠죠. 뽑혔어 하면 뽑혀요. 그리고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장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몇몇 3학년 선수도 오늘 어제 그 경기를 나가느라 참가를 못한 거야. 왜냐면 낮에 했으니까. 자, 그렇구요. 그래서 드래프트 지명 순번은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SK 와이버스, NC 다이노스,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기아 타이거즈 순이에요. 지난해 성적 역순이에요. 그렇게 10등부터 1등 지명하고 다시 10등부터 1등 지명하는 그 Z 방식이 했고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KT 위즈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는 KT 위즈는 예상대로 경찰청 전역을 앞두고 있는 이대은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10월 7일에 전역이에요. 왜냐면 이대은 선수가 1차 선발 때 뽑혀서 입대를 한게 아니고 3차 선발 때 뽑혀서 입대를 한 거여가지고 좀 입대 날짜가 늦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청 그 복무하던 선수들이 전역한 선수들 있잖아요. 정수빈 선수 전역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두산 라인업에 막그 복귀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수빈 선수 이미 전역했는데 이대은 선수가 아직 한달 차로 전역을 못했어요. 그리고 2순위 지명권 삼성 라이온즈 예상대로 유격수 자원인 이학주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대은 선수는 여기서 병역 문제를 해결을 했고 이학주 선수는 군대가 면제. 이학주 선수는 면제라서 지명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2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만약에 면제가 아니었으면 군대를 갔다 왔겠죠? 자, 그리고 3순위 지명은 해외 복귀파가 아니에요. 경남고등학교 출신 내야수 노시환 선수가 한화 이글스가 지명이 됐어요. 자, 이글스가 북일고 출신이나 대전 출신을 지명을 안 했어요. 첫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사실 1차 지명은 그 자기가 뽑을 수 있는 그 연고 지역 최
최우수 선수를 한 명을 뽑는 거지. 그리고 2차 지명대는요, 그 2차 지명대는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먼저 잘하는 선수 뽑아가면 돼, 2차 지명은. 그리고 이제 전체 4순위 선수가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잠깐 갔었던 투수 출신 윤정현 선수를 넥센 히어로즈가 지명을 했어요. 참고로 윤정현 선수는요,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군대 현역으로 갔다가 이번에 지명받았어요. 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KBO 리그 팀과 계약을 안 했던 선수가 해외로 바로 진출했을 경우, 해외 팀과의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KBO 리그 팀과 계약을 할수 없어요. KBO 리그 팀과 계약 못할 것뿐만 아니고, 독립리그 팀에서 뛰더라도 퓨처스 리그 경기를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영일 선수가 막 일본 독립리그 갔다 와가지고, 2년 동안 막 해외 독립리그 막 갔다 와서, 그 다음에 SK 지명 받고, 그, 뭐냐, 군경팀 갔다 왔다고. 정영일 선수가 그거에 좀 약간 피해를 많이 받은 케이스고요. 원래 고양 원더스 1기였어요, 정영일 선수.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대훈 선수도 사실 그 2년 동안 지바롯데에서 뛰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대훈 선수는 그 국가대표에 한번 좀 뽑혀가지고 한번 좀 주목이라도 받으면 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서 병역 혜택이 있는 대회는 못 나갔었지만 이대훈 선수는 결국 그 프리미어12 우승에 기여를 하면서 그 국가대표로 떴 예외조항 그 뭐냐 2년 유예인데 예외조항을 하나 넣을 수 있게 해준 인물이 이대훈 선수예요. 그 이대훈 선수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용이 됐죠. 2년 동안 퓨처스 리그도 못 뛰지만 단 조건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그 국가대표로 뛴 이력이 있는 선수들 중에서 병역 혜택을 못 받았어. 그러면 KBO 리그 팀에는 계약을 못 하지만 군복무를 위해서 군경팀에서 뛸 수는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군경팀에서 뛰는 것을 전제로 퓨처스 리그는 뛸수 있게 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제 선수들하고 또 형평성이 안 맞는다? 면제 선수들은 웬 특별 조항을 하나 더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뭐냐 신체 등급상 면제가 되는 선수들은. 그래서 이대현 선수가 그래서 경찰청 입단을 했잖아요. 의무 경찰로 2년 복무하고, 그래서 원래 이번 드래프트 시장에 나올까 말까에 대해서 그전까지 계속 그 인터뷰에서 좀 뭔가 말을 좀 아꼈거든요. 근데 이대현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 이대현 선수가 아직 만으로 20대잖아요. 아직 만으로 20대다 보니까 이 사실 시카고 컵스, 트리플 A, 아이오와 컵스까지 갔다 온 선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기 직전 문턱까지 갔던 선수다 보니까 좀 도전에 그 아직 꿈을 포기하기엔 좀 이른 나이인 거는 인정을 해. 하여간 그리고 원칙적으로 만약에 다시 가고 싶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규정을 조금 손을 보면 이제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선수의 역량이 좀 어느 정도 좋으면 선수가 또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막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 컵스의 최이섭 해설위원도 컵스 출신이고, 그 다음에 유재국 선수가 그 다음에 이제 출신이었고, 유재국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로 트레이드 된 다음에 이약 그 이대인 선수가 입단을 했고, 그 1년 뒤에 이학주 선수가 원래 컵스로 입단을 했어요. 근데 이학주 선수는 얼마 안 가서 템파베이 레이스로 트레이드가 됐었죠.
하여간 그래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LG 트윈스에서 부상고 투수 이상용 선수를 지명을 했고, SK 와이번스에서 광주 제1고등학교 내야수 김창평 선수 지명했고,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가 그 서울 장충고등학교 투수 송명기 선수 지명했어요. 서울 출신인데 NC 창원까지 가야 돼. 그리고 그 롯데 자이언츠가 천안 북일고등학교 그 내야수 고승민 선수 지명을 했고, 그 두산 베어스가 부천고등학교 출신의 전창민 선수 지명을 했고요. 두산은 그래도 수도권 연구팀 골랐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서울 덕수고등학교 투수였던 홍원빈 선수 지명했어요. 덕수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 유재국 선수 출신 학교인 걸로 기억하는데? 자, 어쨌든 1라운드는 그랬어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보면요, 이대은 선수, 이학주 선수, 윤정현 선수 이세 명을 제외하면 나머진 다그 고졸 탑 유망주예요. 고졸 예정자들 중에서는 다 최상급 유망주들이에요. 다 1라운드는. 자, 그 다음에 2라운드에서요. 2라운드에서 주목할 거는 2라운드에서 전체 16순위 지명으로 SK 와이번스가 그 시카고 컵스하고 야쿠르트 스왈로스 등을 거쳤던 하재훈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하재훈 선수가 원래는 그 투수 또는 외야수였고, 그리고 이제 그 트라이아웃 때그 외야수로 참가를 했었대요. 근데 SK 와이번스는 하재훈 선수를 투수로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SK에서는 하재훈 선수를 투수로 쓰고 싶은가 봐. 아니면 투수 자원이 필요했으니까 투수로 뽑았겠죠. 그러니까 두 자원이 모두 가능한 거였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지명을 했다고 하고요. 강백호 선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명했다고 들었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라운드에서 3라운드는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4라운드 전체 31순위 지명으로 KT 위지에서 영남대학교 출신의 이상동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사실 드래프트는 로또 긁는 거예요. FA하고는 달라요. FA 계약하고는. 그 FA 계약은 그 뭐냐, 선수가 그 계약하기 전쯤에 그 최근 성적을 그 걷어놓은 걸로, 그걸로 이제 실적을 평가받고 계약을 하는 건데, 그 드래프트는 어떻게 보면 로또예요. 1라운드 출신으로도,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요, 1라운드 출신 명예전당 입회 선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1라운드 출신 명예전당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킹 그리피 주니어가 최근에 1라운드 출신인데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1라운드로 뽑혔다고 해서 다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4라운드에서 대학 출신들이 좀 많이 지명이 됐는데, 영남대학교 이상동 선수, 그리고 원광대학교 강정현 선수, 그리고 그 재능대학교 이재민 선수, 원광대학교 양승철 선수. 이렇게 지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5라운드에서 전체 46순위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포수였던 김성민 선수가 지명이 됐어요. 야탑고등학교 출신으로 윤성민 선수 후배예요. 아니, 재능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나? 약간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근데 이해는 돼요. 성산 효도대학교라고 있고요. 그리고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참고로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원래 그 꽃동네 자체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그리고 그 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음성에 있어요. 야구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글로 갔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쭉 넘길게요. 6라운드부터는 쭉 넘기고, 그 마지막, 아, 좀 특이한 선수들 좀 제가 계속 불러줄게요. 좀 특이한 그 이력의 선수들. 6라운드에서는 조금 특이한 이력 선수가 없고요. 7라운드도 딱히 없고, 그리고 8라운드 딱히 없고요. 9라운드 딱히 없고, 그 10라운드에서요. 전체 95순위 선수로 지명된 투수 한선태 선수는요. 파주 챌린저스, 파주의 챌린저스, 그리고 도치기 골든 브레이브스, 독립리그 팀들을 거쳤던 선수가 여기서 지명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명된 선수는 전체 100순위 나용기 선수, 동강대학교. 자, 그래서요, 원래 그내 친구 주가 여기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가 있을까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내가요, 응? 한기주 선수하고 동갑이에요. 응? 내가 한기주 선수랑 동갑이에요. 그럴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응? 한기주 선수, 류현진 선수하고 내가 동갑인데? 자, 그러하고요. 원래 서울에서요, 그 휘문고등학교 김대한 선수가 애초에 그냥 두산베어스 지명이 유력한 상태였었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 1차 지명 이전, 1차 지명 이후로 한번 가볼게요. 1차 지명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그 복귀 해외 파들이 놓였던 상황들. 이대현 선수 1순위, 이학주 선수 2순위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현 선수가 8월까지 이 뭐냐 KBO 리그에서 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왜냐면 해외파 출신은요 첫 시즌은 계약금이 아니고 무조건 최저연봉을 받아요. 최저연봉 2,700만 달러거든요. 아니 2,700만 원이거든요. 달러가 아니고. 그리고 이학주 선수도 일본 독립리그에서 두 달밖에 뛰었던 적이 없었고, 그나마 이학주 선수는 트라이아웃 때몸 상태가 많이 괜찮아졌다는 것을 보여는 줬었어요. 그리고 그 하재훈 선수는요, 그 하재훈 선수가 원래 그 뭐냐 이 올해 말고 작년에 트라이아웃 때 근육 경직 증세가 지병으로 있었거든요. 하여간 그게 있었고, 그리고 김성민 선수 그 경기도 독립리그인 성남 블루팬더스 출신이고요. 그리고 윤정현 선수의 경우는요, 그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트라이아웃 한 날, 그때 뉴스 났었죠. 윤정현 선수는 트라이아웃 했던 날 아침에 저녁 신고하고 바로 트라이아웃 하러 왔었대요. 저녁 신고하자마자. 아, 근데 이대현 선수는 내년에 얼마나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해부터는 연봉 올라가는 건 제약 없어요. 잘하면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대현 선수 참가 신청했고, 오히려 그 이번에 해외 복귀파 지명된 선수 5명 중이요, 신청은 이대현 선수가 제일 빨리 했어요. 그렇고 그 트라이아웃은 네, 그 해외파 5인방 이외에 나머지 4명이 트라이아웃이었는데, 그 일본의 후쿠치야마 공립대학을 중퇴했던 김대영 선수, 그리고 그 니세이샤 의료스포츠 전문학교에서 뛰었던 안현수 선수, 그 빅토르안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빅토르안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 뭐냐, 러시아에서 그 약물 문제 그 파동 일어났을 때그 러시아 협회가 그 빅토르 하나 안 도와줬대.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교포 이복건 선수, 그 일본 독립리그 뛰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비선수 출신인데 한서태 선수, 이번에 파주 챌린저스 그 거쳤던 그 선수 이번에 지명됐죠. 근데 오히려 한서태 선수가 오히려 지명이 됐고, 나머지 트라이아웃 한 선수들은 지명이 안 됐어요. 아, 빅토르안 아마 찍었을걸요? 왜냐면 빅토르안은요, 빅토르 자기만 러시아 국적을 땄었어요. 근데 아마 가족들이 아직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아마 이번에 다시 그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스포츠 활동을 못하게 돼가지고, 지도자로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도자는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왜냐면 한국에서 안현수 선수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이유는 그거였잖아요. 제명돼서 나간 게 아니잖아. 안현수 선수는 제명돼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명돼서 나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때문에 선수는 힘들지만 지도자는 할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그리고 한선태 선수는 LG 트윈스에 지명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트라이아웃 선수들은요, 이번에 지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에 육성 선수로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육성 선수들은 일단은 4월에는 못 뛰죠. 육성 선수는 일단 처음에 몇달못 뛰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좀쭉 내려보고, 양승철 선수 같은 경우가 대학 출신이긴 한데요, 그 양승철 선수는 1, 1학번이래요. 1, 1학번인데 그 어떻게 이번에 대학 졸업 예정으로 드래프트를 나왔냐면요, 졸업을 유예를 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졸업을 유예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고 이번에 나왔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아 경희대학교에 최영필 아들이 최종현 선수가 있었네. 최영필 아들, 경희대에. 그렇고 4년 전에 지명되었다가 지명을 거부하고 대학 갔던 선수가 2명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드래프트 지명 순서가 올라가면요, 사실 조금 대우가 좋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하위권 그 지명됐던 선수들 중에서요, 계약을 거부하고 나 대학 갈래요,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최영표 선수. 최양남 선수도 풍운하죠. 최영필 선수도 많이 전위맨이었죠.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최현일 선수는 다저스하고 30만 달러에 계약했죠. 그래서 드래프트 안 나오고요. 그리고 글로벌 선진학교 진우영 학생이 선수가 캔자스시티 로열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고 뭐냐 이번 2차 지명 때 주목할 점들이 있죠. 백송고등학교, 부산정보고등학교, 영문고등학교, 라온고등학교, 광명공고 선수들 학교는 야구단을 창단한 이래 지명 선수로 처음 배출을 했어요. 라온고등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라온이라는 그 이름이 한글인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 아시아 청소년대회가 아까 막 결승전을 했잖아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대전고등학교 윤순영 선수하고 덕수고등학교 김주승 선수는 이 아시아 청소년 대회를 참가하는 바람에 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명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2018년 전국대회 MVP 선수들 중에서도 지명을 못 받은 선수가 있어요. 황금사자기 대표 대회 MVP였던 광주제일고 조준혁 선수, 그리고 대통령배하고 봉황대기 MVP였던 대구고등학교 서상우 선수. 이두 선수가 지명을 못 받았는데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게 그 고교 대회 MVP 땄다고 지명을 못 받는 이유가 왜 생기냐면요. 혹사 논란이 있는 거야. 기본기를 다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진짜로. 이것도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냐면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때 토미술 서저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고3 때그 실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 SK 와이번스에서 그 연고지 지명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동산고 류현진 선수를 한화이글스가 데리고 가버렸는데 웬걸? 류현진 선수는 그 고3 때 충분히 쉬었던 것 덕분에 2006년에 MVP가 됐죠. 그리고 다음에 SK는 김광현 선수를 지명을 했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그 충암고등학교에 일본인 투수가 있었거든요. 히로나카 시이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KBO 리그 그 지명이 나왔었는데 지명은 못 받았어요. 왜냐면요. 고등학교 3년을 한국 대한민국에서 보낸 외국인 선수는요. 한국 선수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명 받을 정도의 기량도 아니었고 그이 히로나카 시이로 선수가요. 한국 국적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3년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외국 국적 선수 보류 규정 있잖아요. 그세 명만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그세명 모두 같은 포지션일 수 없고 그세명 모두 투수이거나 세명 모두 야수일 수가 없고 그리고 어차피 한 경기에 두 명밖에 못 나오고 그래서 아마 지명을 안한것 같아요. 그리고 대졸 선수들 21명 됐고요.
근데 여기서 2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가 4명이었고, 그리고 강정현 선수는 2년제를 졸업하고 4년제를 편입했었고, 그리고 양승철 선수는 아예 졸업 유예를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군필까지 하고 졸업해서 지명된 거야. 아마 그래서 양승철 선수는 그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병역 문제 없이 아마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군필이기 때문에. 이대은 선수도 군필, 그리고 이학주 선수도 면제, 그리고 그 뭐냐 또 윤정현 선수도 군필. 자, 그렇고 그 조영건 선수는요, 그 조영건 선수는 그 넥센 히어로즈의 2차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 이번에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됐어요. 조영건 선수는. 근데요, 조영건 선수가 누구냐면요, 조진호 코치의 조카예요. 그 전에 메이저리그 도전했었던 그 삼성 라이온즈 코치 있죠. 그 조진호 코치의 그 조카라고 하고요. 두산 베어스 9라운드 지명된 전영근 선수는 전상렬 선수 아들이에요. 전상렬 아들이고, 그 비선추 선수가 KBO 리그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건 역대 최초예요. 한선태 선수, 타주 챌린저스. 그리고 10라운드에 SK 와이버스 지명됐던 최룡기 선수는 그 최상덕 코치의 아들인데, 최상덕 코치 지금 SK 와이버스 코치죠. 부자가 같은 팀에서 선수하고 코치예요. 그리고 이번에 SK 와이버스는 해외파 선수만 두 명을 긁어 모았어요. 하재훈 선수 2라운드에서 지명하고 김성민 선수 5라운드에서 지명해서 SK 이번에도 외국인 출신 땡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SK 와이버스 지금 감독이 트레이 힐만이잖아요. 그래서 챙긴 건지. 근데 어차피 트레이 힐만 아직 올해 겨울에 그 감독 재계약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올해 아마 실적에 따라서 아마 힐만은 재계약 여부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아마 올해 SK는 포스트 시즌 못 나가게 되면 아마 힐만 감독 잘리겠지 하는데, 거의 지금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을 갈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마 그렇게 된 이상 힐만은 아마 감독은 안 잘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년에 지명 못 받고 NC 다이노스 육성 선수 입단 시도에 있다가 실패하고 졸업 유예까지 하면서 삼수했던 고려대학교 임양섭 선수 이번에도 지명 못 받았어요. 그리고 트라이아웃 선수들 중에서 해외파 5명 예상대로 됐고, 한선태 선수 지명됐고. 그리고 강민성, 전진우, 김민수 선수가 동명이인으로 각각 두 명이었는데 지명이 됐어요. 성남고등학교 강민성 선수가 전체 18번으로 롯데자이언츠, 경북고등학교 내야수 강민성 선수가 6라운드 51번으로 KT 위즈. 그 전진우 선수, 그 고졸 투수 전진우 선수가 17번으로 NC 다이노스, 대졸 내야수 전진우 선수가 그 9라운드 86번 SK 와이버스, 그리고 고졸 외야수 김민수 선수가 7라운드 70번으로 기아 타이거즈, 대졸 외야수 김민수 선수 9라운드 88번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하고 동명이인 선수가 많이 지명됐어요. 이정훈, 김현수, 박민석, 오상민, 이명기, 김성민, 최현준, 정현욱, 김현우, 김주영. 그 삼성 라이온즈가요, 그 이학주 선수를 그 이번에 지명을 한 이유는 사실 김상수 선수 때문이 아니고요, 손주인 선수 때문이에요.
손준 선수가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올 내년에 FA가 돼요.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30대 중반이고, 그리고 이지영 선수가 그 내년에 FA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포수 자원을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뽑았던 그 오른손 투수들이 지금 퓨처스리그에서 많이 좋은 모습이래요. 그래서 오상민 선수 왼손 투수 5라운드에서 뽑고 투수 자원은 좀 뒤에 지명을 했대요. 그리고 한화이글스는 이번에 10명 모두 오른손잡이를 지명을 했어요. 왠지 모르겠어. 하여간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롭게 지명을 받은 그 선수들, 네, 착실하게 잘 커서 내년도 KBO 리그 1군 무대에서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대은 선수, 이학주 선수 이런 선수들은 되게 그냥 애초에 내년 그냥 시작부터 1군에서 부상이 없는 한 1군에서 시작할 것이 유력하겠지만, 다른 유망주 선수들은 내년에 1군에서 시작할지 퓨처스에서 시작할지 아직 알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팀의 방침에 따라서 애초에 젊은 선 어린 선수들 애초에 다그 군대에 미리 다 뽑아놓고 군대 갔다 와라 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군대 가면요, 그 군대에 갔다 오면 그 선수들은 대부분요, 그게 돼요. 좀 군대가 프로팀에 비해서는 조금 몸 관리가 좀 나름 좀 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군대라는 그 집단 자체가 운동을 그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런 운동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런 운동을 그 시키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군경팀이 퓨처스리그에서 뛰고 있지만요, 그 퓨처스리그에서 뛴다고 그 군경팀이 퓨처스리그 수준일까요? 왜냐면 군경팀은요, KBO 리그 1군에서 뛰던 선수들도 그 군복무하려고 가는 팀이에요. 대학 선수들 군복무하려고 가는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군경팀은 사실 퓨처스리그에서 뛰지만 퓨처스 실력이 아니에요. 거의 1군 실력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애초에 젊은 선수들 그냥 빨리 군대 갔다 와라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되게 그냥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선수들 다그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